여러분, 출산 후 이런 육아일 예상하셨나요? 어머어머, 왜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은 거냐고요. 이처럼 육아는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 아이만큼은 잘 키우고 싶은 게 우리 엄마들의 마음이잖아요. 이런 엄마들을 위해 딱 맞는 팟캐스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어폰만 꽂으면 여러분의 육아가 행복해질 거예요.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읽기. 여러분, 엄마의 책읽기 팟캐스트 듣고 항상 행복하소서. 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읽기 하루 11분 그림책 짬짬이 육아,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지난주에 이어서 최은경 작가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에피소드에도 너무 좋은 그림책들 많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림책을 좀 어떻게 읽어주면 좋을까, 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세요. 네. 처음 그림책 읽어줄 때 보면 다들 그 구연동화 하는 것처럼 읽어주잖아요. 맞아요. 그게 저 스스로도 되게 민망하기도 하고 애들도 엄마가 갑자기 왜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하는데, 아이들은 엄마가 오바해서 책을 읽어줄수록 더 흥미를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림책의 성격에 맞는 책 읽기 방법은 좀 따로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읽어주면서 하게 됐는데, 네, 가령 백희나 선생님의 알사탕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읽어보셨어요? 너무 좋아해요. 네네. 그 책에 보면 한 면이 텍스트로 가득한 그거 딱 봤을 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읽어줘야 되나. 대사가 너무 많잖아요. 아빠가 잔소리하는 장면만. 그렇죠. 그렇죠. 저는 멘붕이었거든요. 정말. 전 그걸 다 읽었나.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페이지가 다 그 아빠가 잔소리하는 장면이었는데, 네, 처음에는 이거를 그냥 제잘 아빠가 잔소리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몇 번이나 읽어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치고. 잔소리니까 사실 듣기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잔소리 하듯이 막 읽었어요. 목이 잠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재밌게 읽어줄 수 있을까 하다가 그때 한참 아이들이 그 오디션 방송 같은 거 보던 때였는데, 래퍼 하는 오빠들. 네, 쇼미더머니. 네네네. 아, 랩이라는 거에 대해서 애들이 되게 재밌어 하던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랩으로 했거든요. 네. 숙제는 했냐? 구수 이산책은 시켰냐? 똥은 잘 치웠냐? 손은 닦았냐? 뭐 이렇게. 그걸 애들한테 진짜, 이걸 랩 맞아요? 판소리인가? 판소리 듣고 온 거. 그런 식으로 랩으로 애들한테 책 그림책 읽어줬는데 이게 반응이 정말 폭발적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그림책을 이렇게 읽어주는 방법을 찾아낸 것에 대한 어떤 뿌듯함? 이런 것도 있었고, 아이들이 이 그림책에 대해서 이 장면은 엄마가 이렇게 읽어줬었어 하는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림책에 맞는 나만의 그림책 그 비법? 읽어주는 비법? 이런 걸 엄마들이 한번 만들어봐도 좋겠다. 재밌네요.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그냥 막 영혼 없이 읽으면 애들이 집중 안 하거든요. 네네, 다 알거든요. 네네, 맞아요. 엄마 케이크 까주세요. 다은이가 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가정환경 조사라는 걸 적어냈다. 그리고 2학년이 되고 난 후 얼마 전에도 같은 걸 적어냈다. 그때마다 당황스러운 게 있었으니 그건 바로 부모님이 바라는 장래 희망을 적는 일이었다. 큰아이가 7살 때 일이 생각났다. 넌 장래 희망이 뭐야? 몰라. 몰라? 나중에 뭔가 하고 싶은 일이라든가 그런 거 없어? 없어. 나는 쿨한 엄마이고자 했으나 살짝 실망했다. 그 무렵이었다. 큰아이와 동갑내기 딸을 둔 선배가 SNS에 딸의 장래희망이
식물 박사라고 올린 건. 말 못할 충격은 더 컸다. 부러운 마음에 우리 딸은 꿈이 없다는데 선배가 그저 부럽네요 하고 댓글도 달았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더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댓글도 지우고 싶었다. 이제 7살짜리가 당장 꿈이 없는 게 뭐가 어때서? 게다가 우리 큰아이는 손이 아물어서 뭐든 잘하는데 뭐가 걱정이지? 걱정 엄마에서 쿨한 엄마 모드로 돌아오기까지 10여 분. 못난 엄마 되는 거 순간이다 싶었다. 그 뒤로 잊고 있다가 1학년이 되어 이 가정환경 조사 때문에 다시 딸과 장래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여기 장래희망에 뭐라고 적을 거야? 그냥 없다고 적으면 안 돼? 없다고? 근데 엄마는 여기에 뭐라고 적을 거야? 아이가 가리킨 곳은 바로 부모님이 바라는 장래희망. 사실 아이가 커서 뭐가 됐으면 하고 특별히 바란 건 없었다. 꿈이란 건 부모가 아니라 본인이 정하는 거니까. 자유로운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뿐이었는데 한참을 고민하다가 없음이라고 적었다. 나도 없어. 네가 하고 싶어하는 거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지. 내 말에 딸이 웃었다. 그렇게 내가 바라고 아이가 원하는 장래희망은 없음으로 가정환경조사가 끝났다. 선생님이 보기엔 참 수상한 답변이었을 거다. 그런 아이가 2학년이 되자 달라졌다. 장래희망을 적어야 하는 빈칸에 나는 여전히 없음인데 아이는 사육사라고 또박또박 적었다. 때가 되면 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구나 생각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나에게 장래희망 대신 귀하의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길 바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에게 그림책에 나오는 내용을 말해주리라. 글 속의 내가를 다은이 다윤이로 바꿔서 말하면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바다. 나는 네가 축 처져 있기보단 힘차게 뛰어놀면 좋겠고 마냥 받기보단 친구와 함께 나누며 혼자 있으기보다 친구들과 협력하고 친구를 멈춰 세우기보다는 함께 신나게 모험에 나서면 좋겠어. 나는 내가 혀끝보다는 온몸으로 한방눈을 느끼면 좋겠어. 앞으로만 나아가기보단 잠깐이라도 여유를 즐기고 비가 세차게 쏟아져도 꿋꿋하게 이겨내며 비눗물을 바로 씻어내기보단 거품을 즐기면 좋겠어. 그리고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다가도 내 안에 빛나는 이야기를 읽을 줄 알면 좋겠어. 학교에 입학하면은 가정환경조사라는 걸 해요? 네,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정보를 수집한다고 해야 되나? 적는 건데 네. 부모님 이름, 뭐 직업이라든지 회사. 이런 거? 네, 그런 거 적는 란이 있는데 꼭 장래희망이 아이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부모가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적게 하더라고요. 장래희망을 나눠서? 네. 되게 신기하네요. 저도 좀 신기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2학년 때까지, 3학년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유치원 때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당황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유치원 때도 엄마가 생각하는 장래희망? 그걸 왜 분리해서 쓰는 거야? 그래서 당황했던 적이 있었는데.
장래희망이 초등학생들 있나요? 빠른 아이들은 있더라고요. 아, 제가 그 책에서도 썼지만 선배 딸이 제 큰딸하고 동갑이었거든요. 근데 그 딸 아이가 식물 박사라고 자기 장래희망을 되게 구체적이다. 네. 그래서 어떻게 똑같은 또래인데 이 아이는 식물 박사고 내 아이는 없다고. 장래희망 없음. 장래희망 없음. 그래서 되게 당황했는데 아 그거를 아 선배한테 그 댓글에 부럽네요라고 쓴고 나서 바로 후회했어요. 왜? 내 아이 장래희망 지금 없는 거 어때서? 맞아 맞아. 그렇잖아요. 지금 뭐 성인된 사람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 찾아서 계속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이제 9살, 10살 된 아이가 장래희망 없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댓글 지워야 되나 계속 고민하다가 그냥 둔 적이 있었는데 그럼 나는 우리 아이가 커서 어떤 걸 했으면 좋았을까? 좋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저도 그렇게 뚜렷이 이 아이가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없더라고요. 욕심이 없는 건가? 뭐 이렇게 네네네. 뭐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기다려주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은 들 테니까. 근데 진짜 한 3학년 정도 되니까 동물을 워낙 그때는 아이들이 동물 되게 좋아할 시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장래희망이 사육사라고 적는 걸 딱 봤을 때 아 이게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 때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경험해보고 싶은 게 생길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사소한 일로 실망하고 난 안 돼, 난 못해 이런 경우가 덜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가볍게 읽어주면 좋지 않을까. 진짜 제 마음을 그냥 읽은 것 같은 그림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래희망이라고 했을 때 어떤 직업적인 것들을 보통 떠올리게 되는데 맞아요. 사실 그런 것보다 어떤 학원 강사분이 광고로 하시는 말씀을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의 꿈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여야 된다. 우와. 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어떤 학원 강사분이 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그것에 적절한 내용인 것 같아요. 축 처져 있기보다는 힘차게 뛰어놀면 좋겠고 그리고 혼자 애쓰기보다는 친구들과 협력했으면 좋겠고 친구를 멈춰 세우기보다는 함께 신나게 모험에 나섰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명사적인 딱딱 떨어지는 네.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고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동사적인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에 가장 맞는 그림책이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 저는 진짜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 물론 뭐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런 이렇게 된다고 한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어떤 직업이나 직장 이런 거에 이렇게 아이를 묶어놓는 것보다 그냥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든 되게 마음이 단단하고 자존감이 높은 네네.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이렇게 요즘 들어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 나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워요? 네, 좀 어렵더라고요. 언제부터 어려워? 취약과 동시에 약간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저도 그런 믿음으로 지금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요. 네. 사교육 문제가 사실 취약과 동시에 모든 부모들이 맞닥뜨리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는 취약도 아니고 유치원부터 시작해요. 네네. 사실. 근데 저희 아이들은 큰애 성향이 약간 사교육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학원을 많이 보내서 부작용으로 생긴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학원이라는 것 자체를 거부했던 아이기 때문에 지금 6학년이 되지만 국어, 영어, 수학, 사교육을 학원은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학습지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학원은 보내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이를 믿고 그냥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너무 대단하시다. 불안해요. 않으셨어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엄청 불안해요. 네, 불안하지만
아직까지는 중학교 가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은 어쨌든 초등학생 때까지는 기다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본인이 어떤 계기로 뭔가 스스로 뭔가를 찾아내면 뭔가 나에게 요구를 하지 않을까. 그 전에는 좀 기다려주자. 둘째는 그럼 어때요? 둘째는요. 큰아이를 대부분 그냥 따라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저 아이가 아니고 대부분의 둘째들이. 그러니까 언니가 학원에 안 가니까 내가 왜 학원에 가야 되냐고. 어, 맞아요. 맞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둘째도 네 피아노? 예체는 그 정도만 보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둘째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소신을 가지고 막 하다가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시시때때로 불안합니다. 시시때때로 불안하고 흔들리고 네. 휩쓸리고 네네. 그게 정상이에요. 네, 네 그런가요? 맞아. 어떻게 그냥 막 나는 말뚝박은 것처럼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 신이에요 신. 불가능해요. 아, 진짜 엄마들이 물어봐요. 아니 그렇게 학원 안 보내면 불안하지 않냐는 말을 많이 듣는데 불안합니다. 엄청 불안하고요. 네. 그리고 하지만... 사실 불안을 조장하는 엄마들도 있고. 맞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잘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안 만나 피하게 예. 되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져. 아 그래서 스카이캐슬 생각나는 스카이캐슬에서 네. 최근에 본 장면 중에 제가 그거 꾸준히 챙겨보지는 않는데 네.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엄마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아 수환이가 태어나서 미안하다고 가출하잖아요. 정말 속상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약간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장면이었거든요. 그때 이태란 남편이 도와주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아마 수환이 지금쯤 엄마한테 굉장히 혼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장면이 넘어가는데 그 예상했던 혼나는 장면이 아니라 너무 좋았어요. 껴안고 막.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너 태어난 게 엄마한테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너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눈물 날 것 같아. 네네. 너 없으면 나 죽어 막 이러잖아요. 네네네네. 그 이후에 그 어머님이 어떻게 변하셨는지 제가 드라마에서 확인을 못해봤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아이가 힘들어할 때 그래도 믿고 기댈 수 있는 엄마가 있어줘야 된다는 저는 그 부분에서 저 엄마가 아주 속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맞아요. 아 정말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다그칠 수 있거든요. 너 지금 이렇게 이거 하지 않으면 너의 미래는 망가질 수 있어라고 다그칠 수 있는데 적어도 그날 엄마는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안고서 네. 미안하다고 네. 했어요. 그 장면은 좀 좋았어요. 맞아요. 드라마 얘기하면 한 시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코너를 요즘 제일 핫한 드라마라서 아 근데 진짜 공감도 되고 아 되게 우려되는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엄마 내가 행복을 줄게.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표현이다. 지금은 몇 권의 책을 낼 만큼 유명해진 여행 작가 오소희 씨의 책 이름이기도 한 이 문장은 그의 아들이 한 말이다. 읽을수록 감동 그 이상의 뭉클함을 주는 말이다. 눈으로만 읽기 아쉬워 몇 번이고 소리내어 읽었다. 그러다 아예 큰아이 돌 앨범 뒷표지에 아이에게 하고픈 말로 새겨놓기까지 했다. 표현은 조금 바꿔서 엄마 아빠가 행복을 줄게 라고. 이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아이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도 식더라. 알게 모르게 서서히 그리고 무뎌지고 무뎌지더라. 급기야 아이를 정말 정말 화나게 하는 일도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 아주 작은 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말이다. 누구나 다 그럴 것이다. 스티븐 크롤이 쓴 정말 정말 화가 나요에 등장하는 니나의 일들이 그다지 놀랍지 않으면서도 뜨끔했던 건 바로 그 때문이다.
니나의 아빠는 저녁을 준비 중이에요. 니나는 맛있는 걸 먹을 생각에 들떠있죠. 아빠가 아주 맛있는 거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생선이라니. 싫어하는 걸 알면서 좋아할 거라고 말할 때 니나는 정말 정말 화가 나요. 우리 둘째도 그랬다. 내가 정말 예쁜 옷을 사왔다며 너도 분명 좋아할 거라고 했지만 아이는 본 척도 하지 않았다. 자기가 좋아하는 색이 아니라면서 말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 엄마는 내가 분홍색 좋아하는 거 알면서 왜 파란색 원피스를 사왔어? 그러게,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려는 니나. 멋지게 장식한 트리를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엄마 이것 좀 보세요 하고 말하자 엄마는 잠깐만 이라고 말할 뿐 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왔을 때는 이미 트리가 넘어지고 난 뒤였죠. 빨리 와달라고 하는데 마냥 시간을 끌 때 니나는 정말 정말 화가 나요. 우리 둘째도 그랬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 중인데 빨리 와보라고 다그친다. 조금만 하면 다 하는데 하고 생각하는 사이 둘째가 울먹거리며 말한다. 엄마가 빨리빨리 오지 않아서 속상하다고. 어느 육아책에서 아이가 요청할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가라는 대목이 떠오르는 순간이다. 좋은 문장이라고 밑줄만 쳐놓으면 뭐하나? 실전에서 써먹지를 못하는데. 정말 정말 화가 나요. 스티븐 크롤 글, 크리스틴 다분이의 그림의 그림책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네. 저 진짜 이거 보면서 네. 너무 내 얘기 같은 거야. 네. 이 대목을 보면서 정말 이 상황이 정말 그림처럼 그려지는 거예요. 저 상황에서 내가 어땠지, 어떤 표정이었지 그런 것들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네. 힘들었던. 그리고 그림도 되게 리얼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을 때 아이가 이제 혼자서 옷 입을 거야. 지금 제 아이가 지금 딱 그 시기거든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래서 그래 잘해봐 이렇게 입술을 깨물면서 주면은 막 팔을 집어넣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울고 짜증을 네. 내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본인이 있겠다고 해놓고서 네. 나한테 화를 막 진짜 속에서 천불이 막 화가 막 끌어오르는데 그거를 억누르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너무 힘들죠. 근데 너무 공감이 되고 엄마로서 막 극한에 다다르는 순간들에 대한 묘사가 되게 네.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 둘째 이야기도 또 네. 공감이 됐는데 내가 예쁜 옷 사왔다고 너도 정말 좋아할 거라고 네. 여기 완전 공감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분홍색인 거 알면서 왜 파란색 사왔어? 왜 그러셨어요? 파란색 원피스가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파란색 원피스를 사서 한 번도 못 입혔어요. 아직 절대 안 입겠다고 거부해서. 네. 둘째는 정말 취향이 확실해서 왜 동성이니까 자매니까 물려 입게 되는 옷들이 꽤 있잖아요. 맞아요. 절대 안 입습니다. 자기 취향이 아닙니다. 진짜요? 네. 언니 옷이 있고 자기 옷도 구입을 하니까 옷이 꽤 많은 편인데도 아이가 입는 옷은 늘 한정되어 있어요. 교복같이. 맞아. 맨날 입는 것만 입고 신는 것만 신어. 네. 처음엔 되게 실랑이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 차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차이를 인정을 하는 게 되는데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이제 시어른도 사시고 시부모님도 사시고 근데 친정 어머님도 사시는데 시부모님이 그거를 잘 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요? 왜 옷이 많은데 한 개만 입히냐고. 제가 입히는 게 아니고 입겠다고 해서
힘든 건데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실 때가 있는 거죠. 네, 직접 키워보면 아실 거예요. 24시간 붙어 있다 보면 아 이래서 이 옷만 입었구나. 저도 막 예전에는 옷을 엄청 많이 사줬는데 이제는 딱 안 입을 옷 입은 옷이 네. 보이고 더 이상 낭비를 할 필요가 없구나. 세일 같은 거만 막 샀거든요. 근데 아니다 이제 네. 이것만 신으면 되는구나. 이 토끼 부츠로 이번 겨울 간다. 그걸 참 고마워하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딸 같은 엄마들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또 생각을 바꾸면 또 그러네요. 네. 그리고 여기 좀 공감됐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니나. 멋지게 장식한 트리를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었죠. 엄마 이것 좀 보세요. 그런데 엄마는 잠깐만 이러고 말할 뿐 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왔을 때는 이미 트리가 넘어지고 난 후였습니다. 빨리 와달라고 하는데 마냥 시간을 끌 때 니나는 정말 정말 화가 나요. 이것도 진짜 초공감이죠. 네. 그런 상황이 진짜 많죠. 설거지하고 있는데 잠깐 와보라고. 엄마 이것 좀 봐봐. 엄마 이리 와서 같이 놀아줘. 엄마 밥하고 있잖아. 엄마 손 씻고 바로 갈게 이러고 안 가잖아요. 진짜 육아책에서 보면 그런 순간 빨리빨리 가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이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요구를 들어주라. 맨날 밑줄 긋고 꼭 이래야지 이랬는데 실전에서는 거의 써먹게 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오늘은 네가 원하는 거 사준다고 했으니까 골라봐. 정말? 엄마 내가 원하는 거 진짜로 사줄 거지? 그럼. 큰아이 다은이와 동네 서점에 갔다. 칭찬 스티커를 다 붙이면 원하는 책을 사주겠노라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꼼짝 않고 벌써 몇 분째 스티커북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아이. 내심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설마 저 스티커북을 산다고 하진 않겠지. 사달라고 하면 정말 사줘야 되나? 집에도 이미 많은데. 그런데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 걸까? 들었다 놨다를 하며 망설이던 아이가 손에 든 건 바로 포켓몬스터 스티커북. 엄마, 나 이거 사도 돼? 아, 뭐 이런 걸 사. 다른 거 사면 안 돼? 아, 엄마, 내가 원하는 거 사준다며.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순간 실망한 아이의 눈빛. 아차 싶었다. 쿨한 엄마 데려다 망했다. 표정 관리가 쉽진 않았지만 결국 다은이가 원하는 것을 사주고 집에 오는 길. 착한 건 사주는 일도 이런데 애완동물을 선택하고 키우는 일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그 결정을 오로지 아이만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유기견 놈원과 가족이 되는 과정을 담은 책. 유기견 놈원과 한 가족 되기에 등장하는 엄마 아빠가 새삼 대단해 보였다. 어떤 개를 데려갈래? 유기견에 입양하러 유기견 보호소에 온 소년에게 엄마가 물었어. 소년은 전부 다 데려갈래요. 여기서 한 발 양보해? 가장 슬픈 개를 데려가겠다고 말했지. 바로 이 보호소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개 노먼을. 소년의 결정에 엄마 아빠는 저 개가 털이 더 예쁜데? 저 개가 더 똑똑해 보이는데? 저 개가 또 깨끗한 것 같아 라고 토를 달지 않았어. 집에 돌아와 훈련에 나선 소년. 하지만 노먼은 소년이 하는 말을 좀처럼 알아듣지 못했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 아빠는 소년에게 왜 이런 개를 고른 거야 라고 탓하지 않았어. 그저 똑똑하지 않은 개일 뿐이라고. 대신 노먼은 귀엽고 정이 많다고 말해줬어. 그러던 어느 날 반전이 일어났어. 우연한 기회에 노먼이 중국어를 알아듣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소년 가족은 노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중국어 공부를 시작했어. 중국어 공부가 쉽진 않았지만 그만두자고도 하지 않았어. 오히려
생각만큼 중국어 실력이 쑥쑥 늘지 않아 실망하는 소년을 달래며 대신 우리 가족은 정이 많아 라거나 우리 가족은 재밌어 라고 말해줬지. 결국 소년의 가족은 노먼을 훈련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중국어만 배우기로 했어. 공원에서 만난 사람들은 중국어를 알아듣는 노먼을 신기했어. 똑똑하다고 칭찬됐지. 소년의 가족은 그들에게 말했어. 똑똑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유기견 노먼과 한 가족 되기. 네네. 캐럴라인 앤더슨 글 칠렁 그림의 그림책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아이 말을 믿고 따라주는 상황에 엄마나 아빠가 자기의 의지대로 하려는 경우가 좀 덜어 있잖아요. 맞아요.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네. 근데 아이는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제 부모가 그 상황에서 안 되겠는데라고 해버리면 아이들이 느끼는 좌절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유기견 노먼과 한 가족 되기에 나오는 부모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이가 고른 강아지가 엄마 아빠 보기에 마음에 안 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강아지를 케어하는 사람이 대부분 엄마일 거기 때문에 엄마가 좀 더 마음에 들어하는 강아지를 사고 싶지 않을까? 유도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 여기 부모님들은 아이의 선택을 끝까지 믿고 존중해 줬어요. 네. 그런 게 사실 현실에서는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그런 모습이 그림책에 있어서 좋았던 기억이 나요. 네, 여기 보니까 스티커북 관련해서 이거 진짜 근데 너무 공감돼요. 네. 아이한테 서점 가가지고 책 고르라고 하면은 막 고른 거 사준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엄마는 딴 거 막 이거 말고 다른 거 사면 안 될까? 그러면 아이가 이제 서운해하는 거죠. 맞아. 쿨한 엄마가 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네네.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아이의 의견을 좀 존중해주고 네네. 믿어주는 그런 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다은이는 일주일에 두 번 일기를 쓴다. 선생님이 시켜서. 하루는 아이가 쓴 일기를 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아이의 일기장 속에 가끔씩 등장하곤 했던 내가 최근에는 아예 사라진 것이다. 당황스러웠다. 일기장 속의 아이는 대부분 아빠와 함께 게임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요리를 하고 만들기를 했다. 일기 내용을 보면 딱히 내가 외출을 했던 날도 아닌데 엄마는 없었다. 왜지? 그쯤이었던 듯하다. 남편이 이런 말을 꺼낸 것. 텔레비전 보기 싫어도 혼자 방에 들어가지는 마. 왜? 애들이랑 같이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텔레비전을 사랑하는 남자와 그러지 않은 여자가 있었으니 바로 남편과 나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만 뚫어져라 보고 있는 게 싫었다. 그 핑계로 나는 방에서 내 할 일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조금 신경 쓰이긴 했지만 나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서 더 좋은 날이 많았다. 서로 각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괜찮다고도 생각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으니 거실에 나와 있으라니. 시간이 아깝잖아 라고 말을 하려다 말았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아깝다니 어쩐지 해서는 안 될 말 같아서 그 후로는 의도적으로 거실에 나와 있으려 했다. 하지만 안 하던 걸 하려니 불편했다. 방으로 들어가고 싶어 엉덩이가 들썩거렸다. 그래봐야 내가 방에서 하는 일이라곤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거나 인터넷을 들여다보는 게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뭘 하든 나 혼자만의 시간 아닌가? 남편 말대로 나 혼자만의 시간, 그걸 포기하길 몇 번. 그동안 내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들과 남편이 텔레비전만 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아이들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끊임없이 찾고 있었다. 아빠에게 장난을 걸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면서 함께 웃었다. 모르는 말이 나오면 그게 무슨 말이냐고도 물었다.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성향인지 잘 모르겠어. 그동안의 나의 하소연은 당연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데 평일엔 직장에 가고 늦게 오니까 또 주말엔 평일에 못한 각종 집안일 등등을 해야 하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게다가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시간마저 내 취향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에 들어가 버렸으니 그럴 수밖에. 일기장에 나보다 아빠가 자주 등장하는 게 당연했다. 앤서니 브라운이 쓰고 그린 고릴라 속의 아빠가 꼭 나 같았다. 앤서니 브라운의 고릴라라는 네. 책인데요. 엄마가 없는 일기장 왜 그럴까? 아파요. 저 이거 보면서 조금 살짝 저도 좀 뜨끔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아빠가 이제 아이를 원래 딸이니까 또 막 엄청 예뻐해요. 네. 그래서 목욕도 다 시켜주고 막 둘이 막 좋아 죽어요. 죽고 못 살죠. 저는 이제 가끔 싹 빠져요. 굳이 거기에 제가 있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도 편해요. 편하니까. 살짝 빠져서 혼자 방에 들어간다거나. 근데 이제 여기 그게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나와요. 아이가 일기를 쓰는데 엄마가 이제 일기장에서 등장을 안 해가지고 충격을 받으셨다고. 네. 근데 이게 첫째 아이의 에피소드거든요. 네. 둘째 아이 일기장에도 제가 없어요. 큰아이는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를 되게 충실히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그림 일기 두 권, 일기 두 권, 두 번이면은 또 그렇게 쓰는데 작은아이는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라고 묻는 성격의 아이예요. 그래서 일기를 많이 쓰지도 않는데 그 적은 일기 분량에서도 제가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늘 아빠와 언니. 오. 그래서 아, 지금도 제가 풀어야 하는 숙제 중에 하나가 네. 이제 그런 부분인데 네. 이 고릴라도 되게 바쁜 아빠가 나오죠. 네. 그래서 한나가 말을 걸려고 하면 아빠는 나중에 지금 아빠는 바쁘니까 내일 얘기하자. 그런 게 반복되는 상황인데도 또 아빠는 평일에 일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주말에도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네. 그런 이야기를 다룬 그림책이었는데 저도 한나의 아빠랑 비슷한 모습이지 않았을까? 언젠가는 좀 등장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등장을 일기장에. 가끔 하기도 하는데 네. 그냥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지지 그렇다고 제가 늘 없는 건 아닌데 아빠가 워낙에 육아를 잘하나 보다 그 복 받은 거예요 그거 네. 그렇잖아요 아빠. 네 그렇게 좋게 마무리를 합시다 네. 아 이렇게 그림책 육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금방 지나갔어요 사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이 책 속에 소개되어 있는 40권의 그림책들을 다 다뤄보고 싶은데 또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총 그림책은 40권에 대해서 썼는데 네네. 이 추가로 그 매 편마다 나오는 것까지 합하면 한 60권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 책을 보고 그림책 지름신 때문에 힘들다는 독자분들이 좀 진짜로. 있으셨어요. 그 성교육 관련한 네네네. 그림책 그거 사러 갔거든요. 그것도 역시나 맞아요. 없더라고요. 그렇죠.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성교육 관련 그림책도 사오고 했는데 이게 그림책을 사고 싶어 하게 만드는 네. 그림책 지름신이 오게 하는 네. 하루 11분 그림책 짬짬이 요가 최은경 작가님과 함께 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엄마들에게 아빠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려니까 되게 아쉬워요? 네, 아쉽네요.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셔도 돼요. 엄마의 글쓰기, 엄마의 기록이라는 게 엄마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아이들에게도 그 엄마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많이 교육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에게 뭔가를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 자체를 보면서 아이가 스스로 느끼는 것들. 나도 엄마처럼 저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다.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네, 네. 그게 아이의 자존감 문제나 어떤 인성이나 친구 문제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와, 최고! 틀려도 괜찮아. 그게 이제 발표하는 어려움에 대한 책이었잖아요. 네. 저희 큰아이가 1학년, 2학년, 3학년 공개 수업 때까지 한 번도 손들을 들고 발표를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들이 배려를 하세요. 아, 다은아, 오늘 이번에는 다은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이렇게 배려를 하시거든요. 그때서야 개미 소리만 하게 정말 얼굴 이렇게 빨개져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왔던 아이였는데 한 4학년 정도 됐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괜찮아라는 말을 하는 게 좀 미안했어요. 아이에게. 그때는 괜찮아라는 말보다는 내가 뭔가 좀 보여주고 싶었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저도 발표를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회사에서 제가 마이크 울렁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회사에서도 뭔가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면 목소리가 되게 많이 떨리고 네. 얼굴이 이렇게 붉어지고 맞아요. 그런 유형의 사람인데 보통 그래요. 보통. 네네. 보통. 그런데 네. 그때 저희 사무실 회사 쪽으로 강의가 좀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네네네. 그 기존에는 이제 강의 잘하는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그걸 맡아서 했었는데 왠지 그때는 아이에게 내가 이런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아이가 좀 자신감을 얻지 않을까? 나도 엄마처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배한테 그걸 내가 한번 해보겠다. 우와.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 제가 준비를 하고 너무 긴장하고 그 강의를 하기 전날 밤 되게 떨려하는 모습을 아이가 다 지켜봤잖아요. 네. 긴장의 정점에 있는 그 전날 밤. 다은아 엄마 내일 이거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아이가 엄마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주면서 그 강의실에 한 명만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라고. 어머.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그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백마디 말보다 한번 그렇게 몸으로 보여주는 게 아이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에 제가 엄마도 한번 해봤어라는 글을 쓰고 있거든요. 아. 제가 하는 모습, 제가 뭔가를 도전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이가 보고 조금이나마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글을 쓰고 있어서 작은 거라도 도전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최근에 넌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니라고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빠져있는 거. 그 친구가 지금 큰아이가 지금 중학교 올라가는 나 요즘 수학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아니 왜? 갑자기 네가 수학 공부를 왜? 그랬더니 아이가 수학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니까 이제 아이들 재우고 나서 이제 자기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물어봤을 때 알려준다고. 근데 그거를 몰래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몰래 하지 말라고. 보여주라고. 맞아요. 네가 수학 공부 열심히 해서 아이들 가르쳐주는 거 보여주는 모습이 너 수학 문제집 풀라는 말보다 훨씬 더 아이에게는 친숙하게 다가올 거라고. 엄마도 공부를 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구나. 엄마도 다 잘하는 게 아니었구나. 맞아요. 진짜로. 네. 왜냐하면 아이들은 엄마는 다 잘하는 걸로 알아요. 그쵸. 사실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고 뭔가 하나 경험하는 것도 새로운 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2019년에는 엄마들이 작은 거 하나라도 도전해보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해로 삼으면 어떨까. 멋지네요. 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오늘 하루 11분 그림책 잼잼 이유가 최은경 저자님과 함께했습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림책으로 행복한 육아하는 분들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노래 불러주세요. Sing a song, baby.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방송에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방송 더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